메비우스의 띠 시작할게. 현대 소설이야.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연작 소설의 첫 번째 작품이고, 외화가 있고 내화가 있어. 외부 이야기가 있고 내부 이야기가 있어. 요런 구성을 무슨 구성이라 그러냐면 액자식 구성이라 그래. 액자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구성,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외부 이야기는 수학 교사가 아이들한테 메비우스의 띠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그 부분이고, 내화는 꼽추와 안전뱅이의 이야기가 나와. 안전뱅이 이야기가 나오거든. 본문 자세히 볼게. 처음에 외화야. 외부 이야기, 외화. 수학 담당 교사가 교실로 들어갔다. 학생들은 그의 손에 책이 들려있지 않은 것을 보았다. 학생들은 교사를 신뢰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뢰하는 유일한 교사였다. 이게 몇 년도 배경이냐면 1970년대 배경이고, 자, 이게 이제 입시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업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가 입을 열었다. 자,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면 몇 인칭이야? 3인칭 시점이야. 3인칭 외화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그럼 어떨까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면 인물의 심리 모르지, 그지? 인물의 심리는 어떻게 제시될까? 심리는 간접적으로 제시되고요. 간접적으로 제시되는데 뭘로? 대사나 행동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 자, 제군. 군사 용어지, 그지? 학생들 보고 제군 이렇게 부른 거야. 지난 1년 동안 오타났다. 동안 고생 많았다. 자, 1년 동안 고생 많았다 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 수업인가 봐. 정말 모두 열심히들 공부해 주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만은 입학 시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자, 지식이나 이 고정관념에 이런 얘기가 아닌 어떤 얘기? 사회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었다는 거야. 나는 몇 권의 책을 뒤적여 보다가, 나가 누구야? 수학생님이지, 수학교사. 이거 보고 1인칭 시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그가 말하는 거잖아, 그지? 이거 큰따옴표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가 말하는 가운데 나라고 했으니까 이거 보고 1인칭 시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몇 권의 책을 뒤적여 보다가 제군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것을 발견했다. 일단 내가 묻는 형식을 취하겠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아이가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한 아이는 그을음을 전혀 묻히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제구는 어느 쪽의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했다. 학생들은 교단 위에서 있는 교사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옳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잠시 후에 한 학생이 일어섰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지. 더러운 아이가 씻을 거라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이걸 우리는 선입견이라 그러지. 선입견.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자, 이건 우리가 보통 더러운 아이가 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 고정관념을 얘기 위함이고, 교사가 말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다. 교사가 말했다. 한 아이는 깨끗한 얼굴, 한 아이는 더러운 얼굴을 하고 굴뚝에서
내려왔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자기도 깨끗하다고 생각했다. 이와 반대로 깨끗한 얼굴을 한 아이는 상대방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도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이거 깨끗한 얼굴을 한 아이가 더러운 아이를 보고 내가 더러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을 씻는다고 했지, 그지? 이게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답변이고, 학생들이 놀람의 소리를 내었다. 왜 놀람의 소리를 냈을까? 자, 의외의 답변이니까 그렇지. 의외의 답변이라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게 됨. 그들은 교단 위에서 있는 교사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 한번더 묻겠다 하면서 질문 두 번째를 한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했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 내려왔고, 또한 아이는 그을음을 전혀 묻히지 않은 깨끗한 얼굴로 내려왔다. 제구는 어느 쪽의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서 이거 질문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이었다. 이번에는 한 학생이 얼른 일어나 대답했다. 저희들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답 누가 얘기했니? 금방 앞에서 교사가 얘기했지, 그지? 자, 교사의 지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전서.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의존성이고 또 뭐야? 교사로 인해 새로 생긴 고정관념이야. 고정관념. 자, 여기서 잠깐 위에 빈대 있지? 거기에다가 교사의 말하기 방식 하나 적어주고 가자. 교사의 말하기 방식은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자신의 생각 전달. 두 번째, 문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 세 번째, 학생들 호기심 유발. 네 번째, 고정관념을 아직 우리 교사 대화는 다안 봤는데 뒤에 보면 메비우스의 띠 얘기하거든. 고정관념을 예화를 통해 깨뜨리려고 함. 여기까지 이제 교사의 말하기 방식 적어놓고 뒤에 계속 볼게.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기다렸다. 교사는 말했다. 그 답은 틀렸다. 자, 왜 틀렸달까? 자기가 분명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뭐 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고, 대상에 대한 이해가 고정되었으는 안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야. 가르치기 위한 것. 다음 페이지 갈게.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을 테니까 잘 들어주기 바란다. 두 아이는 함께 똑같이 굴뚝을 청소했다. 따라서 하나의 얼굴이 깨끗한데 다른 하나의 얼굴은 더럽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자체가 모순이지. 그지? 이게 진실이고, 하나에는 깨끗하고 하나에는 더럽다.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고, 이게 진실이고, 모순된 상황이 일어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고, 모순된 상황은 일어날 수 없음. 그러나 뒤에 있잖아. 이런 모순된 상황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러나 뒤에 이제 꼽추와 안전뱅이의 얘기를 통해 현실은 이런데, 모순된 상황,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그런 현실은 모순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경고야. 학생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경고. 교사는 분필을 들고 돌아섰다. 그는 칠판 위에가 메비우스의 띠라고 썼다. 자, 이 메비우스의 띠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분법적 사고, 둘의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딱 가르는 그런 생각. 그리고 흑백 논리. 같은 말이지, 그지? 그리고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게 뭐냐면, 메비우스의 띠야. 제군이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입학시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기 바란다. 면에는 앞과 끝이 있다. 예를 들자, 종이는 앞뒤 양면을 갖고 지구는 내부와 외부를 갖는다. 평면인 종이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오려서 그 양끝을 맞붙이면 역시 앞과 끝 양면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꼬아 양끝을 붙이면 앞과 끝을 구분할 수 없는, 즉 한쪽 면만 갖는 곡면이 된다. 야. 이것이 제군이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오타다. 메비우스의 띠이다. 여기서 앞과 끝을 구별할 수 없는 곡면을 생각해보자. 여기까지가 외화고요. 외화, 외부 얘기. 뭐하기에서 내화의 핵심 주제를 암시해주기 위해서 제시한 거야. 자, 한쪽 면만 갖는 곡면. 이거는 뭐? 안전뱅이. 곱추는 범죄자. 뭐, 더러운 아이. 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사나이, 여기 사나이 부동산업자는 범죄자가 아니고,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범죄자가 아니고, 깨끗한 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이제 내부 이야기로 들어갈게. 내부 이야기, 내화. 내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리고 문체가 보면 굉장히 건조한, 감정을 딱 배제한 건조한 문장이 짧아. 단문 형식이고, 그리고 사실적 표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유념해서 한번 보자. 안정뱅이는 콩밭으로 들어갔다. 지금 안정뱅이하고 곱주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집이 철거된 상태야. 철거된 상태인데 자기 집 입주권은 시에서 15만원 준다 그랬는데 만원 더 받고 이제 그 부동산업자한테 판 거야. 근데 부동산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38만원을 받았어. 그게 지금 70년대니까 뭐 10몇만 되게 지금 값어치로 작은 것처럼 느끼지만 엄청난 큰 돈이거든. 지금 같으면 억 단위가 되겠지. 그렇게 판 거야. 그렇게 파니까 안정뱅이하고 곱주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서 한 20만원 정도가 자기한테 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시에서 15만원 준다는 거 16만원에 받았어. 팔아가지고 만원 더 받고 판 거잖아. 그지? 만원 더 받고 팔았는데 그 부동산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38만원에 팔았으니까 12만원이라도 받고 팔았잖아. 야, 22만원이라도 받고 팔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 최소한 20만원은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업자를, 업자에게 그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거야. 안전뱅이는 콩밭으로 들어갔다. 날이 저물기 전이어서, 자, 날이 저물기 전 시간적 배경이 나왔다. 그지? 시간적 배경이 아직 낮이네. 해질 무렵쯤 돼가나 봐. 잘 여문 콩대를 몇 개 골라 꺾을 수 있었다.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콩밭에 잡초가 너무 많았다. 안장뱅이는 꺾은 콩대를 가슴에 끼고 밭고랑 사이를 기었다. 조용해서 잡초의 씨앗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그는 들을 수 있었다. 말이 콩밭이지 잡초밭이나 마찬가지였다. 안장뱅이는 황토끼를 나와 콩대를 빼었다. 나무 타는 냄새가 좋았다. 날이 금방 저물기 시작했다. 이제 날이 저문다. 밤이 돼가는 거야. 그가 콩밭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을 붙여 이것도 옮겨놨다. 붙여 놓은 나무들이 빨갛게 타 들어갔다. 그는 깨어진 철판을 부리에 놓고 콩을 까 넣었다. 바짝 마른 나무는 연기 안 줄기 내지 않고 잘 탔다. 그 나무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곱추의 마루에 깔려있던 것이다. 곱추네 집이 낮에 철거된 거야. 철거돼가지고 지금 그 철거돼가지고 그 마루를 갖고 와 지금 불을 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철거된 상황인 거 알겠지? 그지? 자, 여기에 안정뱅이하고 곱추는 어떤 사람일까? 안정뱅이와 곱추는 자 보니까 장애인이다. 그지? 장애인 다시 말하면 사회적 약자임이 외향에서 드러나고 있지. 자, 이 얘기는 굉장히 동화적이고요. 우의적이야. 우의적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우의적이고. 그리고 마루에서 타던, 마루가 지금 불타고 있지. 그지? 그럼 얘네들의 형편은 철거된 거야. 철거민인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야. 현재 저녁 무렵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왔다 갔다 한다. 시대가. 과거야. 과거 사건이고. 낮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무슨 구성? 순간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역순행적 구성이지. 자, 사람들이 곱춘의 집을 무너뜨렸다. 자, 시대적 배경이 언제다고요? 1970년대고 1970년대 도시 재개발이 될 때 그때 세방치를 든 사람들이 한쪽 벽을 부수고 뒤로 물러서자 북쪽 지붕이 거짓말처럼 내려앉았다. 집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닌 거야. 한쪽 벽을 치니까 뒤가 우르르 내려앉는 거야.
그들은 더 이상 곱신의 집에 손을 대지 않았고 마루 옆, 틀 옆 깃풀 위에 앉아 있더니 곱추가 일어서면서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의 부인도 하늘만 쳐다봐. 뭐 하고 싶는 게 없는 거야. 하늘만 쳐다보았다. 그의 부인은 내 아이와 함께 종자로 남겨두었던 옥수수를 마당가에서 탔다. 새망치를 든 사나이들이 다음 집으로 건너가기 전에 곱촌의 집을 식구들을 맛없이 바라보았다. 아무도 덤벼들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에게 무서움을 주었다. 왜 아무도 덤벼들지도 않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무너지면 우리 살 데가 없어. 이러지 않았을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체념인 거야. 체념. 체념적이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집을 부수는데 반항을 하지 않는 거야. 주위가 어두워졌다. 다시 현재 지금 콩밭에서 안정댕이가 곱추를 기다리는 그 상황으로 넘어왔다. 시간이 좀 약간 시간이 경과되었지. 아까는 좀 젊으기 전이라서 좀 콩대를 고를 수 있을 만큼 보인 거야. 이제 날이 어두워졌어. 안정댕이는 먹이를 찾아 났음 몇 마리의 숙독새가 들판에 낮게 나는 날개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철판 위에 계속 콩을 까 넣었다. 나무 타는 냄새와 콩 익는 냄새가 좋았다. 호수 건너편으로 한때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파트 공사장 인부들이었다. 안정댕이는 호수가 들판을 가로지른 그들의 실루엣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 자. 퇴근 시간이야. 이거는 퇴근 시간이고요. 앞에 메비우스의 띠는요. 그러면 여기서 메비우스의 띠를 인간관계로 나타내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 안전뱅이 꼽추와 부동산 업자의 관계겠지, 그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히고 그런 관계지, 그지? 자, 그는 곱추의 발작 소리를 기다리면서 철판을 부리에서 끌어내렸다. 곱추의 발작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곱추의 부인, 큰아들, 요것도 과거. 과거지. 집이 철거될 때 과거니까 낮에 있었던 일이야. 작은 아이가 잘 참았다. 그는 다시 여기가 현재 밤에 해질 때 그는 익은 콩을 입안에 넣고 싶었다. 곱춘의 마루는 아주 잘 탔다. 또 여기서 또 과거야. 여기서 과거. 동네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새망치를 든 사나이에게 울면서 달라붙었다. 사람들은 집단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뭐야? 곱춘의 식구들만 저항하지 않았지. 다른 집은 철거되면서 이렇게 철거하는 사람들하고 저항이 있었던 거야. 그들은 새망치를 든 한 사나이를 끌어내고 치고 받았다. 그는 몇 분 뒤에 피를 흘리며 일어나 한쪽 발을 흔들더니 입에 물고 있던 피를 확 뱉어냈다. 부러진 앞니들이 피에 섞여 나왔다. 이건 앞니가 부러져가지고 피하고 함께 섞여 나왔대. 그러면 격렬한 몸싸움의 결과겠지, 그지? 이게 그만큼 곱춘의 식구들만 안 했지. 격렬한 몸싸움의 결과고요. 안전뱅이는 새망치를 든 사나이들이 다가오자 코스모스가 한창인 길 옆으로 비켜 앉으며 집을 가리켰다. 안전뱅이네 식구들은 곱춘의 식구들보다 대가 약했다. 부인은 펌프대 뒤쪽에 쪼그리고 앉더니 때 묻은 치마를 올려 얼굴을 감쌌다. 우는 거지. 아이들은 그 옆에서 연신 두 눈을 쓸어내렸다. 아이들도 울고 부인도 울고 지붕과 벽은 순식간에 내려앉고 먼지만 올랐다. 이것도 이제 낮에 있었던 과거 사건이고요. 여기까지. 다시 현재 안전뱅이는
주가 다가오는 발작 소리를 들었다. 곱추는 들고 온 플라스틱 통을 불기가 닿지 않는 곳에 놓았다. 통에 휘발유가 가득 들어 있었다. 곱추는 이 무거운 통을 어두운 심리 벌판길을 통을 들고 들어가야겠지. 들고 어두운 심리 벌판길을 걸어왔다. 그 벌판 끝 공터에는 약장수들이 엄박지에 산 산토니를 팔고 있었다. 그들은 약장수들이지. 약장수들. 폐차장에서 망가진 승용차를 사 몰고 다녔다. 차 안에는 나왕 강목, 딱 단단한 돌, 맥주병, 긴 못, 숫돌에 날카롭게 간 잠금들을 실었다. 사범이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였다. 그는 손으로 돌과 맥주병을 깨고 나왕 강목을 부러뜨리고 나무에 박아 끝을 구부린 긴 못을 이룩받다. 이런 이제 초를 보여주면서 약을 파는 거야. 그가 날카로운 잠금을 소나기에 넣어 나일론 끈으로 묶고 그 칼끝을 배에 대어 눌러 뺄 때 사람들은 온몸 피부 조직이 칼날 밑에서 진이겨지는 착각을 느끼곤 했다. 사범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의 힘은 무서웠다. 곱추는 그에게서 휘발유를 얻었다. 휘발유를 사온 거야. 성형차의 구조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왜? 오늘 저녁에 누구를, 부동산업자를 죽일 거니까. 안정뱅이는 곱추가 어둠 속에 잠겨있는 동네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곱추가 주저앉아 그는 철판을 밀어주었다. 곱추는 콩을 입으로 가져다 가다 말고 낮게 물었다. 무슨 소리지? 곱추는, 자, 곱추는 굉장히 민감하게 물었어.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가 났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곱추가 어때요? 곱추는 지금 이렇게 나중에 보면 살인을 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이거든. 곱추가요, 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러면 뭐니? 얘가, 이 사람은 두려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운 거야. 새가 날아다니는 소리야. 안전뱅이가 말했다. 쑥둑새가 먹이를 찾아 날고 있죠. 밤에? 낮에 잠을 잔다고. 나무에 혹처럼 붙어서 잠을 자는 새야. 곱추는 입으로 가져가던 콩을 칠판 위에 놓았다. 안전뱅이는 곱추가 떨리는 손으로 담배 피우는 것을 보았다. 먹지도 않고요. 봐. 가져가던 콩을 다시 칠판에 놓고 막 손을 떨어요. 보면 어떡해요? 내적 갈등인 거야. 지금 자기 하는 일이 과연 옳은지 내적 갈등을 하는 거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에도 민감하고, 이걸 갖다가 어떡해요? 두려움, 불안을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지. 왜 그래? 안전뱅이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곱추가 말했다. 겁이 나서 그래? 무서울 건 없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들어가. 곱추는 고개를 썼다. 곱추네 아이들은 천막 안에서 잠을 잤다. 집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 아이들은 잠들기 전에 천막 앞에다 불을 피웠다. 안전병인의 아이들이 저희 집 부엌 문장을 가져와 불 위에 놓았다. 다 부서져 팔 수도 없는 것이었다. 천막 안은 캄캄했다. 불 앞에 모였었던 동네 사람들이 흩어져 각자, 자, 집들이 들어섰던 어수선한 땅은 어둠에, 흩어져 가자. 자, 집들이 들어섰던 어수선한 땅은 어둠에 쌓였다. 어른들은 한 줄기 부연 불빛을 따라갔다. 방범초소와 공터에 승용차가 서 있었고, 이 사나이가 누구냐면 부동산 업자고, 자, 굉장히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강자지. 사회적 강자고, 차에서 매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선생님이
수학생님이 끝에 당부가 뭐냐면 지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 이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식을 이용하는 인물. 인물에 해당하고. 자, 종이 쪽지와 인감 증명서를. 종이 쪽지는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입주권이고, 입주권. 인감 증명을 들여다 보았다. 16만 원에 사가지고, 36만 원? 네, 타는 거야. 36만 원인가, 38만 원인가 모르겠다. 사나이가, 사나이는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사람들이 차 앞 쪼그리고 앉아 돈을 세웠다. 자, 이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입주권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안전뱅이는 철판을 다시 부리에 올려놓고 콩을 까넣었다. 그는 꼽추가 콩이라도 먹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는 꼽추가 지난 며칠 동안 무엇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올 때가 됐잖아. 누가 부동산업자가. 꼽추가 물었다. 그의 담배는 바짝 타 들어가 두 손가락 끝에 걸려 있었다. 됐어. 안정댕이가 말했다. 그 여자가 날 죽이지만 않게 해줘. 살이 피둥피둥 찐 친구야. 그 몸무게에 눌려오면 난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뻗을 거야. 자, 살이 피둥피둥 쪘대요. 그러면 안전뱅이와 대조고요. 대조고 굉장히 탐욕적 모습을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날들어 들어가래. 다른 방법. 묻지마. 안전뱅이는 고개를 흘렸다. 그의 시야를 아파트 건물이 가렸다. 아파트 건물이 가린 거야. 아파트 건물은 가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곳. 너무 비싸서 갈 수 없는 곳이야. 입주권이 있지만 입주권 갖고는 택도 없어요. 없는 곳이고 도시와 산업화의 상징이고. 별판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잔뜩 들어선 아파트의 골조들이 시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꼽추가 두 손으로 모래 흙을 퍼 부리에 뿌렸다. 안전뱅이는 철판을 끌어내렸다. 그는 꼽추가 불을 다 끌 때까지 묵묵히 보고만 있었다. 마지막 한 점에 불까지 덮어버리자 주인은 어둠에 쌓였다. 불을 켰어. 장사 불 켰다는 거지. 왜? 이제 차 타고 올 모양이야. 꼽추가 말했다. 안정뱅이는 동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승용차의 불빛이 밤하늘을 몇 번 휘둘러졌더니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고? 안정뱅이가 철판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꼽추는 철판을 콩밭으로 차버렸다. 그는 먹을 마음이 없는 거야.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 휘발유가 든 플라스틱 통은요, 범죄 도구지, 범죄 도구. 첫 번째고, 통을 들고 앞서 걸었다. 안전뱅이는 급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길이 움푹 파인 곳에 물이 개어 있었다. 물 가운데 디딤돌이 두 개 놓여 있어 꼽추는 어림짐작으로 그것을 밟고 건너 뛰었다. 그는 안전뱅이를 기다렸다. 안전뱅이는 물 운동이를 피해 길가 잡초 위로 기어 꼽추가 양쪽 주머니에 꼭꼭 감아 넣었던 전기줄을 꺼내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이 전기줄은 범죄 도구, 나 좀 묶을 거니까. 범죄 도구 두 번째 거. 꼽추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른 쪽 콩밭으로 들어가 숨었다. 안정뱅이는 사방이 너무 조용해 급이 났다. 그래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안정뱅이는 또 좀 무서워하네, 그지? 오늘 시세 알아봤어. 무슨 시세?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가격이야. 아파트
입주권 자기는 16만 원에 팔았는데 그런 가격. 자, 이게 이제 사나이와의 갈등 요소지, 갈등이고요. 꼽추는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렸다. 얼마래? 38만 원. 38만 원. 안전뱅이는 더 이상 말할 기분이 나지 않았다. 자기네들은 얼마에 팔았어? 16만 원에 파는 거야. 그보다 22만 원이 더 비싼 거야. 앞을 봐. 꼽추가 콩바 속에서 말해왔다. 안전뱅이는 두들기 불빛이 밤하늘을 휘저으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불빛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 줄기의 불빛은 뭐의 불빛? 승용차의 불빛이야. 승용차의 불빛이고 눈을 감았다. 자, 앞에 있잖아. 뭐 하는 장면이냐면 차를 딱 가로막고 있는 장면이야. 차가 그냥 고르고 그냥 확 지나가면 깔려 죽는 거야. 눈을 감았다. 밝은 불빛은 안전뱅이의 망막에 진한 어둠만 남겼다.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 안전뱅이는 꼼짝하지 않고 앞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자, 승용차가 물 웅덩이를 건너며 경적을 울려대도 꼼짝하지 않았다. 승용차가 본 거야.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꼼짝도 안 해. 자, 이게 그가 누구의 안전뱅이고요. 안전뱅이가 지금 그러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야. 완충이가 그의 턱을 그 승용차 그 앞에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약간 완충이를 붙은 그 부분이 그의 턱을 밀어붙이더니 승용차가 멈췄다. 와, 완전 아슬아슬하게 딱 멈췄다. 욕을 퍼부어대는 사나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꼽추는 바른쪽 공밭에서 몸을 찰싹 붙였다. 사나이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안전뱅이는 옆으로 몸을 들더니 눈이 부신 얼굴로 사나이를 올려다보았다. 이 눈이 왜 부셔? 자동차 불빛 때문에. 불빛 때문에 지금 눈이 부신 거야. 이봐, 왜 그래? 사나이가 외쳤다. 안전뱅이가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나이는 허리를 굽히며 물었다. 뭐라고? 죽고 싶다고. 자, 왜 죽고 싶다고 그래? 나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이런 거지. 지금 자기 집을 다 살 수 있는 집이 없잖아. 그지? 그렇다고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자, 세금 조건을 박탈당한 상황으로 인한 절망감. 안전뱅이가 말했다. 내 위로 차를 몰아가. 나를 상관하지 말고 나 차라리 죽을래. 이거지. 그 목소리가 아주 작아 사나이는 안전뱅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유는 알자.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나를 알겠어? 알지 않고 나에게 입주권을 받았잖아. 그래, 당신이 16만 원에 사갔지. 나를 원망할 건 없어. 자, 이게 이제 16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 그지? 부족한 금액. 나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보다, 시에서 그러면 주는 보조금은 얼마야? 15만 원이란 거지. 15만 원보다 10,000원이나 더 준 거야.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지. 나는 정당한 거래를 했다. 내 잘못은 아니다. 우린 그 돈으로 전세 들었던 사람을 내보낼 수 있어서 딱 여기 집단 집에 전세도 준다라. 그래서 그 사람 전세금을 빼주고 나니까 없는 거야. 이봐, 길을 비키게. 사나이가 말했다. 안전뱅이가 얼굴을 돌렸다. 전세 돈을 빼주니까 끝이야. 아파트 입주 능력이 없어서 팔아버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나는 정당한 거래였다. 자, 정당한 거래임을 강조한 거지. 이게 자본주의 입장이지. 자본주의 입장. 집이 흘린 것 봤지. 봤어. 사나이 목소리가 거칠었다. 봤어. 이렇게 됐겠지. 그지? 우리 집이 없어졌어. 안전뱅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다. 당신이 나에게 20만 원 더 줘야 돼.
뭐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모른다고 어떻게 그렇게 싸게 쳐서 받아갔냐고. 38만 원짜리를 16만 원에 사다 22만 원씩이나 더 받고 넘긴다는 건 말이 안 돼. 나에게 20만 원을 줘도 2만 원의 이익을 보는 거야. 그래서 자, 굉장히 폭리를 취했다. 그래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 더구나 당신은 우리 동네 입주권을 몰아사 버렸지. 비켜. 사나이가 몸을 일으켰다. 비키지 않으면 집어던질 테야. 마음대로 해. 아주 짧은 순간 안전뱅이는 정신을 잃었다. 왜냐면 사나이의 구둣발이 그의 가슴을 차 버렸던 것이다. 안전뱅이는 그득 들어오는 사나이의 구둣발을 정신없이 잡고 늘어졌다. 안전뱅이는 너무 약했다. 사나이는 안전뱅이 얼굴을 큰 주먹으로 몇번 치어박더니 번쩍도록 풀숲으로 내던졌다. 그는 거꾸로 처박히듯이 내던져진 안전뱅이가 길이로 기어 나오려고 꼼지락하는 것을 하그라고 돌아섰다. 방해물이 방해물 누구야? 안전뱅이지, 그지? 안전뱅이가 기어 나오기 전에 빨리 지나가야 했다. 그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굽혔다. 순간 검은 그림자, 이건 누구야? 곱추지, 곱추. 그의 명치 밑을 힘껏 차왔다. 사나이의 큰 몸이 힘없이 나가떨어졌다. 콩밭에 숨어있던 곱추가 차 안으로 들어가 있다. 죽을 힘을 다해 사나이를 차버렸던 것이다. 돈을 줄게. 사나이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곱추가 그의 입에 반창고를 붙인 뒤였다. 몸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전기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사나이는 곱추가 안전뱅이를 차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불빛에 드러난 안전뱅이 얼굴은 피투성이었다. 아까 엄청 맞았으니까. 곱추가 그의 얼굴을 씻어주었다. 안전뱅이는 울고 있었다. 내가 뻗는 꼴을 보고 싶었지, 안전뱅이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좀더 빨리 나왔어야 했어. 자넨 내가 뻗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거야. 그만둬. 곱추가 몸을 돌려 그러면 자넨 내가 뻗는 꼴을 보고 싶었던 거야. 아, 고통스러워. 왜 지금 원망하는 거야? 지금 엄청 맞아가지고. 몸에 원망하는 거고요. 저자를 차에 태워야 돼. 그리고 가방을 찾아야지. 태워. 안전뱅이가 따라오며 말했다. 사나이는 온몸을 뒤틀다 지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곱추가 차 안으로 들어가 밤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리며 커져 있던 두 줄기 불을 꺼버렸다. 엔진도 껐다. 그는 운전석 밑에서 검정색 가방을 찾았다. 밖에서 안전뱅이가 사나이의 등을 받쳐 위로 울 앉았다. 곱추가 나와 허리를 끼어 안아 일으켰다. 두 친구는 사나이의 몸을 더 받치듯 위로 운전석으로 올려 앉았다. 나를 저자 옆에 앉혀줘. 안전뱅이가 말했다. 곱추가 그를 안아 바른쪽 좌석에 앉혀주었다. 자신의 뒤쪽으로 들어가 검정색 가방을 열었다. 사나이는 보기만 했다. 돈가스루야. 곱추가 말했다. 보여줘. 안전뱅이가 말했다. 사나이는 안전뱅이와 곱추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 어떤 거, 부정적으로 축제한 돈과 부정적으로 모은 돈, 모은 돈과 서류들. 우리 끝은 벌써 팔아버렸어. 안전뱅이가 가방 안을 지적이면서 말했다. 사나이는 두 눈만 껌뻑거렸다. 잘 봐. 이거 우리 이름이 이 공책에 적혀 있어. 그리고 연필로 그어버린 거야. 이건 팔았다는 뜻이야. 안전뱅이가 쳐다보자 사나이가 고개만 끄덕였다. 38만 원에 곱추가 말했다. 안전뱅이가 돈을 세기 시작했다. 그는 꼭 20만 원두 뭉치의 돈만 꺼냈다. 이거는 자, 곱추와 안전뱅이가 생각하는 정당한 가격이야. 그래서 딱 20만 원치만 딱 꺼낸 거야.
이건 우리 돈이야. 안전뱅이가 말했다. 사나이는 이건 우리 돈이야. 이건 우리 돈이야. 자, 자신들의 행위에 자신들 20만 원 우리 돈이니까 가져가야 된다.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 부여하고 안전뱅이야 말했다. 사나이는 다시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안전뱅이가 뒷좌석의 친구에게 한 뭉치의 돈을 넘겨주는 것을 보았다. 안전뱅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 곱지의 손도 마찬가지로 떨렸다. 왜 떨렸을까요? 범죄로 인한 불안감이지. 인한 불안감. 그리고 돈을 만지게 된 흥분. 두 친구의 가슴은 더 떨렸다. 잠깐만. 두 친구의 가슴은 더 떨렸다. 자, 안전병이는 아가슴을 풀어헤쳐 돈뭉치를 넣더니 단추를 잠그고 옷깃을 여몄다. 곱추는 이 돛 바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곱추의 옷에는 안주머니가 없었다. 돈을 챙겨 넣자 내일 할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안정뱅이의 머리에도 내일 할 일이 떠올랐다. 아이들은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 자, 천막 안에서 아이들 생각하잖아, 그지? 가족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부양의, 가족 부양의 책임감을 떠올리는 거야. 통을 가져와. 통이 무슨 통이야? 통은 무슨 통이야? 휘발유 통이지. 안전뱅이가 말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전기줄이 들려 있었다. 밖으로 나온 곱추는 콩밭에서 플라스틱 통을 찾았다. 그 친구의 얼굴만 보였다. 이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는 승용차 옆을 떠나 동네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다. 불빛 한 점 없어 동네가 어디쯤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안전뱅이가 기어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야, 걸음을 멈추고 안전뱅이가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안전뱅이는 승용차 안에서 몸을 굴려 밖으로 떨어져 나올 것이다. 그는 문을 꽝 닫고 아주 빠르게 손을 놀려 어둠 깔린 항토길 위를 기어올 것이다. 곱추는 자기의 평상시 걸음보다 손을 빠르게 놀렸을 때의 안전뱅이의 속도를 생각하면서 그렇다. 안전뱅이에 대한 배은 그지. 같이 가기 위해서. 안전뱅이에 대한 배려고 동네 입구에 들어선 곱추는 흘린 외딴집 마당가에 가 펌퍼에 손잡이를 눌렀다. 그는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입을 축였다. 그 손을 우듯 바른 쪽 주머니에 대어보았다. 돈 20만 원 있는 주머니지. 안전뱅이가 가쁜 숨을 몰아치며 기어오고 있었다. 곱추는 앞으로 다가가 안전뱅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안전뱅이의 몸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다. 자, 휘발유 냄새가 났다는 것은 이제 살인을 아직 아니지만 이제 불 붙이고 이제 뽕 하고 터지고 죽게 만드는 거야. 곱추가 펌프를 찧어 안전뱅이의 얼굴을 씻어주었다. 안전뱅이는 얼굴이 싸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런 아픔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가슴 속에 들어있는 돈과 내일 할 일을 생각했다. 그가 기어온 항토길 저쪽 끝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자, 그는 일어서려는 친구를 잡아 앉혔다. 새망치를 든 사람들이 왔을 때, 자, 이것도 과거 해석되는 거지. 곱춘의 식구들이 정말 잘 참았다. 안전뱅이네 식구는 곱춘의 식구들보다 대가 약했다.
그게 이제 가구고 안전뱅이는 갑자기 일어서려고 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폭발 소리가 들려왔을 때 안전뱅이도 놀랐다. 폭발 소리는 뭘 얘기하냐? 부동산업자의 죽음을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었다. 불길도 자고 폭발 소리도 자버렸다. 어둠과 침묵이 두 사람을 싸고 있었다. 곱추가 앞서 걸었다. 안전뱅이가 그 뒤를 따랐다. 살게 마라. 이렇게 죽고 났는데 살게 마라. 그가 말했다. 모토가 달린 자전거와 네 역할을 사야 돼. 그 다음에 강냉이 기계를 사야지. 자네는 운전만 하면 돼. 내가 기어다니는 꼴은 보지 않게 될 거야. 자, 이거 안전뱅이가 가족의 생계를 안전뱅이가 아니라 안전뱅이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줄 미래의 희망이 안전뱅이 기계 아니 강냉이 기계 알지? 옥수수 넣고 이렇게 돌리면 뻥뻥튀기 기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안전뱅이는 친구의 반응을 기다렸다. 곱추는 말이 없었다. 왜? 이 지금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이야. 죄책감 때문에 지금 금방 뻥 터졌으니까 부동산 업자는 죽었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고. 왜 그래? 자, 안전뱅이는 지금 막 좋아가지고 미래를 막 꿈꾸는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성격인 것 같아? 굉장히 잔인하고 냉정한 성격 같아. 안전뱅이는 급히 따라가 곱추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이봐, 왜 그래? 곱추가 말했다. 겁이 났어, 그래? 안전뱅이가 물었다. 아무렇지도 않아? 곱추가 말했다. 묘해. 이런 기분 처음이야. 왜? 곱추가 이런 기분 처음이래요. 이런 기분 어떤 기분이야? 죄책감을 느끼는 거. 그럼 잘 됐어. 잘 된 게 아니야. 안전뱅이는 이렇게 차분한 친구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나는 자네와 가지 않겠어. 너랑 같이 뻥튀기 장사 하지 않겠다. 계획을 변경한다, 그지? 자, 계획을 변경. 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안전뱅이에 대한 이질감. 그럼 무서워. 이런 걸 느꼈기 때문이고요. 뭐? 뭐? 자네와 같이 않겠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일 삼양동이나 거요동에 가자고. 그곳엔 방이 많아. 식구들을 안정시켜놓고 우린 강냉이 기계를 끌고 나오면 되는 거야. 모토 달린 자전거를 사면 못 갈 곳이 없어. 관련동에 갔었던 일 생각 안 나? 밑방을 튀겼었는지 벌써 잊었어? 밤 9시까지 계속 불려댔었잖아. 그들은 강냉이를 먹기 위해 튀기러 오는 게 아니야. 옛날 생각이 나서 아이들 앞세우고 올 뿐이야.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 돼. 우리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돌아가 예편네가 입을 벌릴 정도의 돈을 쏟아 넣어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자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사범 아까 누구였지? 약장수지, 그지? 따라갈 생각이야.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자신의 노력으로 먹고 살겠다는 의미고, 그 약장수, 응. 미쳤어. 그 나이에 무슨 약장수를 하겠다는 거야. 완전한 사람은 얼마 없어. 그는 완전한 사람이야. 그가 누구야? 사범이지. 사범이고요. 부동산 업자와 대조가 돼. 부동산 업자는 그냥 날로 돈을 먹지,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노력으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이잖아.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그 무서운 대가를 먹고 살아. 그가 파는 기생충 약도 각자가 아니야.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대두가 되는 거야. 그는 자기 일을 훌륭히 도와줄 수 있는 내 몸의 특징 뭔데요? 곱추지, 곱추. 곱추를 인정해 줄 거야. 곱추는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자네의 마음이야. 자네의 어떤 마음? 죄의식이 없는 마음. 마음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알겠네. 안준댕이가 말했다. 봐, 막지 않겠어.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고, 피해자임.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 정당화.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 말이야. 벗어나고 싶어 한 말. 그 다음 넘어갈게. 곱추가 돌아서면서 말했다. 무슨 해결이 나야 말이지. 자, 어둠이 친구를 감싸 안전뱅이는 발작 소리밖에 듣지 못했다. 조금 있자 발작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이 잠든 천막을 찾아 기어가기 시작했다. 울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은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이 밤이 또 얼마나 길까 생각했다. 자,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후회하는 거야. 두려움, 죄책감. 여기까지 내부 이야기. 그 다음에 다시 외부 이야기가 되겠지. 외화. 교사는 두 손을 교탁에 얹었다. 그는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끝으로 내부와 외부가 따로 없는 입체는 없는지 생각해보자. 내부가 외부가 따로 없는 입체. 이게 뭐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무슨 있는 거야?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거야. 내부와 외부를 경계 지을 수 없는 입체. 즉, 메비우스의 입체를 상상해 봐라. 보라. 자, 우주는 무한하고 끝이 없어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없을 것 같다. 우주는 그러면 뭘 얘기할까?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회에. 간단한 메비우스 띠에 많은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진리. 많은 진리가 숨어 있대요. 어떤 진리? 선악은 구분이 없다. 선악 구분 X. 이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나쁘다.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그리고 흑백 논리 하고 고정개념, 고정관념, 탈피를 하라는 거야. 반드시 이거다, 반드시 저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마지막 시간에 왜 굴뚝 이야기나 하고 띠 이야기를 하는지 제군들 생각해 주리라 믿는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인간의 지식은 터무니없이 간사한 역할을 맡을 때가 많다. 제구는 이제 대학에 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얘네 고등학생들이네. 그치? 제구는 결코 제구의 지식이 제구의 입을
제군의 지식이 제군의 입을 이익에 맞추어 세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누구였니? 부동산업자였지, 그지? 이걸, 자, 이런 것 갖다가 자신의 지식을 갖다가 자기한테 맞춰 사용하는 거, 곡학아세라 그래. 아, 뭐 세상이 아부하는 거. 곡학아세. 자신의 지식 갖고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아부하는 거, 곡학아세고. 이게 무슨 말이야? 개인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보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거야. 나는 제군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사물을 옳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사물을 옳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올바른 판단, 비판적으로. 올바른 판단, 비판적으로. 사물과 현실을 바로 인식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인식할 줄 아는 사람. 이제 나의 노력이 어떠했나? 자신을 테스트해 볼 기회가 온것 같다. 다시 말은 서로 생략하기로 하자. 다른 인사말은 서로 생략하기로 하자. 차렷. 반장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경례. 교사는 상체를 굽혀 담례하고 교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교실에서 나갔다. 겨울에는 이미 기울여 교실 안이 어두워왔다. 자, 내용 전체 다팍 읽어봤고요. 우리 정리할게요. 단편 소설이고, 연작 소설이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지, 그지? 사실주의 소설이고, 배경은 몇 년도 1970년대의 도시 외곽에 자리잡은 철거민촌. 성격은 현실 고발적이고, 현실 비판적, 그리고 상징적. 자, 외부 이야기는 작가 3인칭 관찰자시죠. 내부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시죠. 자, 주제는 산업화의 진행 과정에서 인간의 가치가 소외되는 사회현실, 소외되는 사회현실,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경고하는 것이고, 특징은 무슨 구성,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고, 내부 이야기하고 외부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했지. 낮에 있었던 일하고 밤에 현재 그 일하고 시간이 넘나들면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외부 이야기의 도입 부분에서 우아적 기법, 우아적 기법, 뭐, 그 꿀뚝에 들어간 아이 이야기했지, 그지? 기법을 활용하고 있고, 짧고 간결한 문체, 짧고, 아이고, 간결까지 해야 된다. 짧고 간결한 문체 사용하고 있고, 주제를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수학교사 이야기, 꿀뚝 통치하는 아이들 이야기하고, 메비우스에도 얘기했지. 요게 외화, 요 밖에 있는 두개 수학교사 이야기가 외화고. 자, 안전뱅이와 곱쥐 이야기는 안전뱅이가 와 곱쥐가 뭘 입주권을 술값에 팔게 되자 복수를 결심하고요. 부동산 업자는 거짓말을 일삼고 폭력을 이두르고 부동산 업자를 살해하면서 돈을 빼앗지만 곱쥐는 안전뱅이를 두려워하며 떠나고 그리고 수학교사는 다시 메비우스의 D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다. 발단 부분. 수학교사의 우화를 통한 질문과 메비우스의 띠라는 수학적 개념을 제시되어 있고, 전개는 생활이 어려운 안전뱅이와 곱추. 안전뱅이. 곱추는 아파트 재개발로 살고 있는 집을 을값에 빼앗기게 되자 복수를 결심하고 준비한다. 전액이 되어 돌아가는 부동산 업자의 길을 막고 요구를 말하자 부동산 업자는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자, 곱추와 안전뱅이는 부동산 업자를 묻고 돈을 빼앗은 그들은 부동산 업자를 차례 태워 불을 질러 잔인하게 살해한다. 받은 돈으로 방랭이 기계를 사서 생활을 하려 하지만 곱추는 약장수를 따라 떠난다. 수학교사는 메비우스의 띠가 담고 있는 의미와 지식의 이기주의적 폭력화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폭력을 행하는 거야. 뺏는 거야. 말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교실을 떠난다. 자,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지. 자, 바깥 이야기하고 앞 이야기 연관해서. 자,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 이야기는 수학교사의 질문과 학생들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 이야기는 안전뱅이와 곱추가 부동산 업자에게 돈을 빼앗고 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학교사가 메비우스띠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일깨우고자 한거 뭐? 논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인식이다. 이런 내용들은 이 소설의 내용이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자신들에게 올 돈을 가르친 부동산 업자를 납치하고 죽인 안전뱅이와 곱추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알수 없는 왜곡된 현실의 상황을 수업 상황과 연관시킴으로써 의미 전달력을 강화하는 의도가 반영된 작품. 그러니까 앞에 외부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자, 액자식 구성 여러 번 나오지.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고. 구성이고 우화적인 기법의 구사. 첫 번째 이야기, 수학교사의 질문, 학생들의 대답, 수학교사의 뭘 제시했니? 메비우스의 띠를 제시하지. 우화로, 자,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우화의 의미는요, 타인과의 관계를 벗어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내화. 두 번째 이야기는 빈민층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일화를 적용해가지고 소설의 주제는 매우 사실주의, 실제 일어나는 일처럼 사실주의적인데 반해 수법은요, 얘기하는 것은 얘기로 들려주지, 그지? 우화로 들려주니까 현실은 진짜 현실 그대로 반영했는데 얘기하는 그 방법은 반사실적, 우화적으로 동화적이지, 그지? 서정적이다. 자, 그다음 누굴까요?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수학교사고, 입주권을 파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로부터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는 철거민, 부동산 업자를 납치하여 목적을 달성한 후 차에 함께 태워 불태우는 건 안전뱅이. 자, 사기당한 돈을 되찾기 위해 안전뱅이와 함께 행동하는 철거민이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안전뱅이의 잔혹한 행동을 보고 그를 떠나서 약장수를 따라갈 것을 결심합니다. 누구? 꼽추. 자, 이 소설은 연작소설이라고 그랬지. 12편 중에 제일 먼저 처음 작품.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다른 작품들처럼 난쟁이를 주인공으로 하여 산업화로 말미암아 도시 빈민의 비극적 삶의 현실을 비판적 시선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이 작품은 그 내용이 수학교사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제시되는 일종의 어떤 소설이다? 액자 소설이다. 소설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점이 특징이고, 수학교사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메비우스의 띠지. 그치? 암시하는 바는 세상의 만물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학과 딜을 구분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우리가 사실 혹은 진실인 것처럼 있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 따라서 현실에 대한 엄정한 비판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메비우스 띠의 상징성 보면 일반적인 의미는 안쪽과 바깥쪽 구별할 수 없는, 구별되지 않는 단측 국면인데, 외화 끝 이야기는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흑백 논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거고, 가해와 피해 양명성은 안전뱅이와 곱추가 가해자일 수 있으며 부동산업자가 또 가해자일 수도 있는 양명성을 지니고 있는 거야. 독자의 반응과 관련되어 보면 외화와 내화의 상황을 통해 독자들이 갖고 있는 뭐 고정관념, 그리고 선입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난쟁이에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 이 작품은 등장인물은 난쟁이 일가로 대변하는 가난한 도시 빈민층과 공장 근로자들이다. 자, 이들은 산업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그 생활 기반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통해 몇 년도 1970년대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였던, 자, 부의 편중 현상. 지금도 심하지? 부의 편중 현상.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를 감동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연작은 플로그와 에필로그를 합쳐 모두 12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환상과 현실이 교차하고 서술자의 교체와 시제의 빈번한 이동 등 새로운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셨고요. 문제 풀어봅시다.